자, 일단 세팅 이제 다 했어요. 우리 댕댕이랑 안녕. 자, 오늘은 롯데마트에서 연어회. 연어회랑 특선주걱 샀고요. 오, 된장국은 편의점에서 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 채팅창 보이죠? 아, 근데 채팅창이 좀 더, 이게 너무 위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오케이. 아, 배고파. 삼촌 일해, 삼촌 하루, 삼촌 일해요. 응, 일해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 왜? 자, 우선, 제일 정석인, 연어부터. 제일 정석인, 연어부터. 어, 와사비 좀더 해야겠다. 원래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어에 같이 먹을 땐 좋아요. 아, 맞다. 그리고 특산초밥에는 문어, 장어, 계란, 새우, 도미, 연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 연어를 먹기 때문에 핑크 옷을 입었던 거. 입었다는 점. 어, 된장국 아직 열면 안 돼. 왜냐면, 아직 안 돼. 된장국 보이게 이렇게. 본망이 누바스님, 추천 감사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나도 빨리 먹고 싶어, 지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어 봐. 연어에, 줄줄줄줄줄. 자, 먹을게요. 연어는 사람이에요. 말소리 땡기자. 여러분, 연어는 사람이에요. 많아요? 많으면 맛있게 다 먹지 뭐. 깔림무? 깔림무에 싸먹을까? 맛있다. 녹아 녹아. 침이 보였다고요? 고였다고요? 맛있다. 계란말이 초밥을 마지막에? 계란말이가 근데 하나밖에 없긴 해서 중간에 먹기 좀 그래. 거의 마지막 쯤에 먹을게요. 일단은 너무 맛있으니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연어가 너무 맛있으니까 연어를 일단 한 입 더. 아, 좋다. 그리고 여긴 좋은 게 제가 연어도 먹고 싶고 이거저거 먹고 싶어서 이거 산 건데, 여기 좋은 점은 연어가 이렇게 1인분으로 팔아요. 이거 말고 미니 연어도 팔아요. 약간 크게 안 팔고 혼밥러들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나온 것 같아. 블랙스시? 블랙스시? 블랙스시 어딨어? 이거는 그냥 통이에요, 통. 맛있다. 이건 숯이 아니고 통. 이거 물어본 거죠? 그리고 우리 라큐를 또 너무 좋아해서 내가 라큐를 사왔지. 이거밖에 없을 줄 알았어. 우리 연어에는 아쉽게 토마토는 있지만 라꺼는 없다는. 안대님 추천 감사해요. 술덕이님, 이방은 너무 눈부셔요? 실명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추천 감사해요. 라꺼 좀더 가져와야겠다. 라꺼가 너무 작다, 그죠?
나 껴, 빵, 쎄! 나 껴, 빵, 쎄! 오늘 주스 음료야? 오늘은 제사랑 탄산수를 먹을 거예요. 이거를 어디 놔두지? 안 보이게 놔두겠다. 스시 ASMR? 알았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일단 나 라껴 좀더 퍼서 먹을래. 아, 나 라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처음에 그러잖아요. 파 뿌린 줄 알고, 아이고 파 뿌리래. 마늘인 줄 알고, 엄마야. 나 라껴 파리세. 이게 마늘 같지만 마늘이 아니고 파 뿌리예요, 파 뿌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노래하던 누나 아니냐고요? 그게 왜요? 무슨 말이에요? 노래하던 누나 아닌 건? 나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하던 누나인데? 막 이래. 우르르님 오셨어요? 자, 처음부터 먹을까? 일단 처음에는 내가 연어를 먹어. 연어가 새기니까 연어부터 먹자. 그래. 어차피 오늘 연어 날이야. 연어 날이니까. 하지만 밥이 좀 많지만 이렇게. 근데 확실히 다르죠. 연어 회에 있는 연어랑 얘랑 좀 다르긴 하지만 되게 길죠. 때깔 봐라. 맛있겠다. 자, 연어. 그리고 원래 초밥은 밥이 아니고 이 회에다가 찍는 거래요. 간장을. 한 입만 들을까요? 우르릉님? 이거 마늘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땐 가지 싫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가지가 좋아졌어. 맛있다. 근데 이거 그래도 마트 가서 사서 이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인 거예요. 자. 집밥은 시유. 아하. 맛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연어가 3개 있었으니까, 3개 있는 건 사람들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먹은 척 해야지.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게 여기 아니니까. 하루에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두끼 먹을 때도 있고, 세끼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낮에 아오리라면 먹었어요, 아오리라면. 새우 스시? 내 입에 있는 거다 먹고 줄게요. 잠깐만요. 그냥 간다님 추천 감사해요. 힝! 알았어. 그럼 내가 씻고 있는 동안 한입 먹어요. 근데 이게 초밥이 넓은 거다 보니까 뭐지? 이거 봐. 새우도 커. 아! 먹었나? 새우도 크죠? 아. 아, 맛있다. 초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 그리고 초밥엔 역시나 된장국이지. 맛있어요? 내가 아직 한 입도 안 먹은 새우초밥을 먼저 준 거야. 알죠? 포이즌 스콜피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다음번은 새우. 새우등 터지는 소리. 새우. 맛있겠죠? 새우는 이거 불안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 찍을 수 있다는 점. 요, 요, 요. 으아, 으아, 흐르겠다. 으아. 자. 새우 진짜 커. 너무 좋아.
초콜피오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외식모가 매운 음식 해줬어요? 귀엽기도 하시고 성숙하게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응? 임창정님의 맛있성이란 노래가 있는 줄 알았잖아. 수업 진짜 오랜만이다. 귀엽고 예쁜 막내 조카. 영화에서 왔어요? 영화가 어디야? 스콜피오님, 나이를 밝힐 순 없고 그 근처에요. 지금 일공공사다. 천사시간이다. 영. 맛있다. 저는 배우도 하고 있고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노래도 하고 있고. 오늘 블랙라인님이랑 다안 계신다. 그럼 얘기해 주실 텐데. 저 내리나요? 내가 얘기하려고 딱 보면은 이미 얘기가 돼 있거든요. 국물이 그래도 나름 이 가격대 치고 사기에는 깔끔하고 맛있어. 어린이 드라마요? 어린이 드라마에 나온 적 없어요. 소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린이 드라마에 나온 적 없는데. 우리 언어가 숨어 있었어. 이 애기가. 이렇게 해야지. 한 애기라도 놓칠 수 없다. 외삼촌이 음식 잘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어떤 배우요? 배우도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영화 배우. 모델리도 조금 했습니다. 헤헤. 아니, 장어는 좀 간이 세니까 일단은 문어부터. 쫄쫄. 문어의 자태를 보십시오. 얘네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커요. 너무 좋아요. 문어의 자태입니다. 쫀득쫀득해. 스콜피오님 감사합니다. 문어다. 쫀득쫀득해.
꿈의 임창정님 만나러 가요? 귀여워. 스쿨피어님 당연하죠. 불친하시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이나 3일 단위로 스케줄 보내거든요. 놀러 오세요. 얘기 안 했는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님 26분에? 몇분안 남았네. 인드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문어 쫀득해. 사실 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 회를 못 먹어가지고 조금 고민했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두개 정도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스코피오님 감사해요. 호호호. 기분 좋은데? 마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소영님도 회못 먹어요? 소영님 연어랑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딱 회만 못 먹고 연어랑 참치 먹는데. 마레님은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다는. 가족들? 가족 없어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없어요. 아, 연어도 안 먹어요? 그럼 오늘 먹방 재미없겠다. 회못 먹으면. 그죠? 초밥 중에 뭐? 그러면 저처럼 문어, 계란, 장어, 새우 딱 요까지 먹을 수 있겠네? 이거 두 개만 회니까. 그죠? 전딱얘 빼고만 다 먹는데 일단은 그냥 사왔어. 아, 새우. 그리고 초밥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돼. 저도 그래서 특히나 이런 회전초밥집 가면은 롤 진짜 많이 먹어요. 새우 롤. 이런 거, 연어 롤 이런 거. 맛있다. 아하. 행복하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회 한번 먹어볼까? 일단 회는 좀만 고민해보자. 회는 고민하고, 장어를 먹겠어. 이제 몸에 좋은 장어. 맞아, 새우는 먹어도 안 질려. 나 그래서 다음번에 먹방할 때 하려고 그거 사왔어요. 오늘 롯데마트를 갔다 왔는데, 저번에 맨날 내가 이마트만 한다 했잖아. 롯데마트 갔다 왔는데, 그 뭐지? 그거. 양념 돼지도 안 찍어도 되려나? 새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마트에 팔던 거. 그 롯데마트에도 있던데요? 근데 롯데마트는 좋은 게, 새우 그게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이 있어서 이번에 작은 버전 사왔어. 근데, 장관. 보들보들해서 장어도 녹는다. 그거 사왔어요. 근데 좋더라. 롯데마트에서 하나 좋은 게 뭐냐면 홈밥러들을 위한 코너도 따로 있고 양을 무조건 많게만이 아니고 마트처럼 많게 아니고 작게도 파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모든 게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난 그럼 이것도 못 먹어요. 생강. 생강아 미안해. 맛있다. 나 혹시나 늦게 할까봐 이거 사면서 연어를 작은 거 샀는데 큰거 샀거든요. 상온에 녹은 걸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름 봐봐. 이름 특이하신 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아까 내가 연어 가린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뭐냐고. 아, 내일 어떡하지? 이 회는 좀 고민해봐야겠어.
옛날에 잘 먹었을 때 좋았는데 거부감 생겨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을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제가 얘를 맘 먹고 먹으면 남을 일은 없으니까. 회를, 그러니까 회를, 원래 어렸을 때 회를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가 어느 순간 먹게 됐는데, 뭐야.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술 먹을 때도 회 땡긴다 이런 정도로 먹었는데, 어느 날 엄마랑 이제 엄마 친구분이 되게 맛있는 횟집 가서 사주신다고 막 코스 요리 가서 있는 막 이런 횟집 가서 먹었는데, 그 회를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계속 토하고 막, 이거 뭐야, 이거 막, 그 뭐야, 막 엑스레이 찍다 토하고 뭐야 계속 토하고 이래서 그 뒤부터 못 먹어요. 마린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블랙라인님이다! 추천 감사해요. 컴도 고쳤어요? 컴도 고쳤어? 고쳤나? 또 핸드폰이 어떡해?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냉동으로만 판다고요? 근데 그러면 대신 그 냉동일 때 마시는, 아니, 그냥 바로에 마시는 건못 먹겠네요? 미국에서는? 아이고. 알았다. 스쳐가는 나은님 추천 감사합니다. 혼접석이에요? 네, 어떡해. 속상해라.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 매워. 블랙나인님이니까 물어보자. 블랙나인님, 이 블랙큐브에 이 연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수화를 크게 못 봐서 속살이라고?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네? 수화를 크게 못 봐서 속살이라니. 휴대폰으로 해서 힘든 건 알지만 너무 하필이면 속살이었네. 이거 연어에다 크림치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구나. 맛있대구. 봐봐. 이렇게 예쁜 연어에 치즈를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근데 집에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백큐브 치즈가 두 개밖에 없어. 속상해. 이렇게 하고 와사비 어차피 있으니까 간장에 이렇게 해서 연어 치즈 싸고 너무 했다고 됐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이거 대신에 치즈가 짜니까 간장 적당히 묻혀야 돼요. 그죠? 괜찮죠? 롯데마트에 파는 건데 크기도 나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맛있어. 이명원재님, 와. 그쵸? 속살 뭔가 약간 웃기지? 너무 속살 너무 웃겨. 일부러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이명원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요, 다 먹죠. 오늘은 심지어 먹방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나중에 이 벨큐브 치즈에 한번 연어 드셔보세요. 오늘은 소식하네. 그런 날도 있어야죠. 이래놓고 막 후식 이만큼 먹는다며? 진짜 맛있어요. 피스 총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피스. 연어 초밥 열두 피스에 1, 2, 3, 4, 5, 10개. 열 피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빠른 먹방 될것 같은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떡해. 아니야. 얘 도전하기 전에 일단은 얘 초장에 찍어 먹을게요. 나 이거 회를 먹을까 말까? 이거 먹는다고 괜찮겠지? 근데 그 뒤로 내가 못 먹겠어서 안 먹어버렸다니까 무섭긴 한데 괜찮겠죠? 일단 또이 때깔 좋은 우리 연어 아이를 초장에 찍어 먹겠어요. 너무 많이 찍었나? 초장에 이렇게 너무 많이 찍었나? 잘려나? 안 잘려나? 딱 좋아. 짠건 싫어하는데 약간 소스파예요. 그리고 내가 와사비 따로 안 했는데 여기 있던 와사비가 묻어있어서 지금 코가 확 올라왔어. 저는 소스파인데다 회를 그냥 먹으면 잘못 먹어요. 알피디 사나이님, 제가 회를 못 먹어서 지금 얘를 고민 중이야. 그래, 당연히 먹어야겠지? 이거 갖고 왔는데? 도전해야겠지?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야. 왠지 알아요? 아, 코다가 얘 빼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연어도 맛있지, 새우도 맛있지, 계란도 맛있지, 장어도 맛있지, 문어도 맛있는데 얘 하나 때문에 어떻게 얘네 다 버려? 응? 맞아, 아니야. 방송이요? 서서서님, 아, 코가 계속 따가워. 제가 방송을 시간은 항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하는데 방송을 날짜를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저를 질겨찾기나 풀칠해 주신다면 제가 일주일이나 3일 단위로 공지 날릴 거니까 풀칠해서 들어와 주세요. 아니 귀하신 분이가 뭐예요? 아니? 누추한 분, 많이겠지? 누추하다니요? 여긴 저희 집인데, 누추하다니요? 저희 집인데. 내가 한동안 못 먹던 회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초밥이니까 도전해볼게요. 도전한다, 내가. 우리, 아니 드립이야? 아, 진짜 드립이야? 아니가 뭐야? 아니 드립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드립을 제일 못 알아듣는 피디로 유명해서. 유명? 혼자 유명하대. 어떡해. 회를 먹어볼게요. 아니. 귀한 분이 누추왕수 이거예요? 땡큐. 감사, 알려줘서 감사해요. 쫀쫀하네. 맛은 있네. 카카오가 누추한가요? 카카오가 왜 누추한가요? 제가 맛있게 항상 밥을 먹는 곳인데. 네. 팔류님? 추가 생수해 주시는 점 감사하나. 아까 아니의 안이 드립처럼 해주셨을 거예요. 안이의 드립처럼. 직접 키운 수박. 먹고 왔나요? 오래 씹습니다. 그래서 느린 먹방이에요. 페리님,
띠로리. 아, 매워. 나 어렸을 때 이것도 못 먹었는데. 맛있는 것 같아. 해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잘 가라. 아, 매워. 매콤님 추천 감사해요. 나 오늘 채팅하기 창을 내가 어제 따로 뺀 다음에 보다가 X를 눌렀는데, 뭐야, 저거. 채팅하기 창을 X를 누르니까 다시 설정을 하는 거 없어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또 한참 5분 동안 고생했어, 오늘. 아하. 회도 오랜만에 먹으니 나쁘진 않구만. 내가 회를 먹었어. 민방위 여고생님 추천 감사합니다. 송설이 성동님, 송동님 추천 감사합니다. 말 잘해야 돼. 송동님, 송송님. 계란초밥이다. 블랙라님, 나 근데 이거 방금 현대 먹었어. 10분이면 다 먹을 양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한 30분 넘게 걸릴 거예요. 연어 초밥을 간장에 야무지게 찍어서. 비운나 혈안이. 근데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이 저희 집보다 빵빵한 곳에서 썰고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답니다. 괜찮긴 한데 그냥 내가 거북스러워서 못 먹는 건데, 그냥 회면은 회를 놓고 못 먹겠지만 이렇게 초밥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거 먹고 내가 배가 아프면 난다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맛있다요. 얼마나 맛있게요. 송사리 송동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연어 좋네요. 송동님 쿠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어 좋죠? 오늘은 연어색으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냈다네. 비오나 회 먹는 거는 균 때문인데, 다 안에서 그 시원한 곳에서 막 썰고 이러는 거는 괜찮아요.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회전초밥집에서 48접시 먹습니다. 도전 가능하신가요? 민방위 선생님 10개 감사합니다. 48접시요? 되게 잘 드시네. 전그 정도까지 못 먹을 것 같은데. 48접시 정도면 벤츠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사또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행복한 수화니까 볼만하, 보기 좋, 좋아, 좋은가, 볼까? 나 도전 가능해? 마레님 저 도전 가능해요? 내가 아닌 마레님이 나의 도전을 다 안다. 96피스. 여고생님, 마레님이 가능하시대요. 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가 보대. 와, 48접시면. 근데 왜냐면은, 스시만 먹으면 또 질리잖아. 도전은 가능. 유강남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안길루스님, 저밥 먹지롱요. 유강남님, 안녕. 대박, 64접시. 와, 마르님도 진짜 잘 드시는구나. 짱이다. 와, 초밥이다. 맛있겠쥬? 아, 맞다. 안길로스님, 나 오늘 저지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저지 우유 아이스크림. 뭔지 알아요? 롯데마트 갔는데 저지 우유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냥 우유보다 뭐, 내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저지 아이스크림이라고
저지우유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우유 맛이 더 많이 나요. 아니야, 저지방 아니었어. 저지우유 아이스크림이었어. 48첩씩 먹고 콜라 두 캔. 최고예요. 와, 잘 드신다. 여고생님 맞으세요? 여자분 맞으신 거죠? 잠깐만. 그래도 연어에 이렇게 자태를 한번, 연어를 이렇게 연어 눈물을 한번 흘려주고 먹어야지. 에이,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죠? 그렇습니다. 18살이에요?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좋다. 잘 먹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연어가 더큰 것도 있었는데 연어를 이것만 사고 일부러 초밥 산 거예요. 연어 맛 먹으면 너무 느끼해서. 그리고 초장도 있지롱. 맞다. 된장국이 조금 아쉽지만,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는 이마트에는 이게 파는데 안 팔았어. 그 된장국 따로 파는데. 장어초밥. 아니 뭔가 먹을 줄 아시네? 우리 민방위 고객님. 장어를 잘 드시고. 난 어렸을 때 장어 못 먹었는데. 아주 먹을 줄 아시네.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아, 얘는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거라서 지금 못 먹겠어. 이거 맨 마지막에 아까 하나님이 먹어달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먹을까? 아까 블랙라임님도 보자마자 이렇게 연어랑 회가 많은데 보자마자 계란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문어로 가겠습니다. 으아 잠깐만. 흘렸어. 안 돼, 안 돼. 어떻게 너무 작겠다. 안 돼. 안 돼. 우리 문어가 너무 짜졌군요. 어디다 묻히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따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긍정적으로. 자, 우리 문어 눈물도 한번 흘리고. 계란 폭신 달달구리. 일본 계란초밥 먹고 싶다. 방금 밥 드셨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후식을 먹어요. 허허허. 아마 애비초밥이 뭐예요? 아마고 애비초밥? 그러니까 아 그냥 애비초밥인데 아마가 뭐지? 아마 애비초밥.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집 와서 씻고 와야 되는데 씻고 오면 다 사라질까? 빼꼼님 10개 감사해요. 빨리 씻고 와요. 빨리 씻으면 그나마 하나 남은 연어를 볼 수도. 허허허 수아를 여러분은 지금 허허허 수아를 보고 계십니다. 추천 주차 부탁드려요. 오타잔치. 하지만 휴대폰으로 하니까 이해해주지. 뻥. 단새우. 맛있겠다. 새우도 사랑이죠. 맛있다. 쫀쫀해요 문어가. 쫄깃쫄깃. 수아도 사랑이죠. 사랑인걸, 사랑인걸.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하나 남은 연어를 슬프게 볼 바엔 그냥 보고 싶겠어요. 진짜로? 그럼 더 천천히 먹어야지, 메롱. 10개 감사해요, 빼꼼님. 오래 씹어서 살로 안 가진 않지만 살로 덜 가요. 문어 스타미나 좋지. 문어 난 진짜 얇게 썬 거, 또 어제 말했던 숙성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문어 숙성해. 그럼 부드러워지잖아요, 더. 너무 맛있어. 난 부드러운 걸 좋아하니까. 문어 숙성의 짱짱맵. 쫄깃해. 근데 아마 내가 먹는 게 다를 거야. 요거는 좀덜 씹고, 문어 엄청 오래 씹고 말할 거야, 그죠? 우리 여고생, 민망 여고생님이 진짜 잘 드시나 보다. 밥 먹었는데 벌써 침 고이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 새로운 음식이 보이거나 냄새가 맡아지거나 입에 들어오면 위가 이렇게 늘린대잖아요. 지금 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난 원래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 다 같이 먹을 땐 맛있는 걸 제일 처음에 먹고, 그러니까 얘를 마지막에 먹을 거니까 중간 타임에서 얘 도미를 빨리 먹어버리겠어. 나가서 도미 도전이잖아, 그죠? It's 도미. 귀해져 되게. 도미. 도미돔돔. 이랬는데 도미가 아니라며. 간장이 없다, 간장을 더 따라야겠다.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주머니 속깎아입니다. 다음 달에 구워오겠음. 매콤님 감사해요. 마지막 까카를 나에게 주다니 최고. 근데 좀 전에 먹었던 도미는 되게 이렇게 쫀득하긴 한데 되게 좀 부드러운 쫀득인데 얘는 되게 꼬들꼬들 쫀득하다. 남기면 사람들이 맛없어서 안 먹는 줄 알고 가져가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일부러 안 먹은 건데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맛있는 거맨 마지막에 먹고 같이 있을 때 민방위여 먼저 고생 먹어버려.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그게 끝은 아니죠? 또 다른 먹거리 있겠죠? 잠깐만, 잘라버렸다. 민방위 여고생님 10개 감사합니다. 언니 이걸로 끝내려 그랬는데 여고생님 때문에 과자 잔치라도 해야겠다. 10개 감사해요. 이거 과일 좀 가져올게요. 성훈님 추천 감사해요. 사실 저기 마트에서 가져온 박스에 일본 과자가 있긴 있어. 그 입에 넣으면 쏙 사라지는 치즈 과자와 인절미막 과자를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 됐어, 블랙님? 컴퓨터 된 거야? 유리님, 어제 시험 공부했어요? 멋있네, 공부 잘했네. 잘했어요. 콩고마 가자, 알죠? 컴퓨터다! 어떻게 그랬어요? 갑자기? 이거 진짜 쫄깃하고 진짜 질기다, 근데. 맛이 초밥? 그러니까 저거 한 봉지를 갖고 오면 한 봉지 다 먹어서 그게 문제야, 저거는.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잖아. 맛있는데 어떡해. 호환성을 설정했더니 돼요?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이제 나 크게 보이나?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보이나? 남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추천 감사해요. 지식인 채널도 안 나와요? 본인이 컴퓨터 모르면 해결 못했듯? 수고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런 의미에서 연어초밥 먹어야지. 근데 이제 밥이 너무 많아. 밥만 자를 거야. 나 초밥집 가면은 더 많이 먹으려고 밥 진짜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맨날 뭐라 해. 예, 특히 뷔페 가면. 유리님 추천 감사해요. 추! 반칙이에요? 크고 이쁘다 수아해 했는데 나 준다는 게 아니, 준다고가 아니래. 블랙님은 내가 일부러 연어 사시미를 주지 안 주고. 봐봐, 반칙입니까, 여고생님? 왠줄 알아요? 난 쌀밥을 그냥 흰 쌀밥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미안해요. 반칙은 아니야. 반 자른 밥 주시겠네요? 아, 이거 블랙님 이거 드리래. 준수님 추천 감사해요. 그럼 내가 왜 와사비도 올려주지? 준수님 안녕하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막왜안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맛을 맛을 평소 땐잘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네. 와사비밥? 와사비밥이 따로 있어요? 꿈의 나라로님 추천 감사해요. 밥에다가 그냥 생와사비를 넣어? 그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땐 되다가 내가 하니까 안 돼. 이거 봐. 앞에 가면 초점 잡아야지, 얘야. 내 캠인데, 이거. 내돈 주고 산내 캠인데 왜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아주 마음이 아픈가요? 가루 와사비는 쓰레기래. 근데 생와사비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덜 코도 덜 쏘고 맛있고. 녹차 맞았어. 어울리니까 초밥집에 녹차가 있는 건데, 그죠? 아, 진짜 이거 내 캠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먹어야 되는 거지. 맞았어. 그러면 새우를 또 먹는데 또 여고생님한테 혼나게 또밥 이렇게 잘라놓고 먹어야지. 해. 마음 같아서. 자. 새우쌈을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잠깐만. 와사비를 좀더 넣어야 돼. 이거 언니 간장이에요. 제가 간장을 더 부었더니. 아이고, 맛을 많이 넣어야 되네. 그냥 먹어야지. 그렇지. 내가 안본 동안 또 저쪽 왔다 갔다 했어? 이 카메라가 나 놀린다니까. 아, 나이 주인님이 여기 있는데 이 카메라 이거. 너 그러다가 내가 팔아버린다, 너. 딴 주인 이렇게 잘해줄 것 같아? 너, 어? 내가 뭘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허허허. 자, 말이, 새우가 살아있나 봐.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봐. 막 살아있나 봐. 살아있는 새우예요. 제 말을 안 듣네요. 더럽게. 좋아. 히. 안경교수님 치킨 최고라니요. 오늘은 초밥이 최고 해주세요. 그 이모티콘 없는 거 아니야? 살았어요. 덜덜덜덜덜.
아, 배장구 나도 먹어보고 싶어. 여고생님, 왜 소름이에요? 하품은 베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티다! 왜 소름이냐고? 이유가 뭐냐고? 새우 살았어요. 드립보고 닥사도 어때? 네, 현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봐! 내가 일부러 안 했더니 이렇게 초점이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 아픈 거. 내가, 어? 블랙님, 내가. 송사리 송동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진절미 과자에 연어 올려서 드셔보시면 이응 어떨까요? 송사리 송동님 10개 감사합니다. 인절미 과자에 연어 먹는 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부터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블랙님 일단은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도전은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절미 과자는 그냥 먹어야 됩니다.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다행이야. 나를 살려주셨어. 일단 나 잠깐 위하던 말만 제가 술 먹을 수 있는 방송을 할수 있는 날 대장부를 먹어보겠어요. 송동님 그러면 안 먹어봐도 되죠? 우리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래야 내 기분이 좋다고요. 제발. 오, 블랙라인님 덕분에 쿠키가 팡팡 터지는 거야? 그럼 내가 대장부 한병 준다? 막 이래. 감사해요. 대신에 좀 이따가 쟤만 따로 맛있게 먹을게요. 막 이래. 대신에 우리 연어에는 연어를 올려 먹을 우리 이 벨큐브 치즈가 있잖아요. 응? 벨큐브 치즈를 올려 먹을게요. 야, 베스타님, 아이야 베스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장부 한병 얼마냐고요? 가격 모르는데 대장 여고생님 18살이라면서요? 거짓말이었지 그러면? 송송님 두고 두개 보고 계세요? 능력자 감사해요. 보면서 이거 같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헤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벨큐브 치즈를 연어랑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요. 나의 벨큐브 치즈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눠서 두 조각 나눠서 연어 두 번에 먹겠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여고생님 빨리 나이 똑바로 말해요. 빨리 와서. 진짜요? 송동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블랙나인님. 그래, 일부러 홍보는 안 하러 다녀도 되지만 벌써 지투를 한단 말이야? 자, 연어 치즈 쌈. 이렇게 새우살 연어 찍고 있는데 갑자기 벨큐브가 그냥 벨큐브도 아니고 짭짤한 벨큐브가 고소하게 깍꿍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벨큐브가 찰지잖아. 밥은 따로 놀자는데 연어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맛있어.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여고생님 18살 여고생님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18살 여고생님 막 이래. 블랙라인의 수와 흥하지 마라. 온진님 안 드셔보셨어요? 여기에 치즈 맛있어요. 띠드 맛있어. 띠드도 돼요. 띠드버거 띠드.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술방 가능하시면 모스키토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 추천합니다.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18살 여고생님이 술방 가능하시면 모스키토 스파클링 화인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거 먹을게요. 정말. 나이 빨리 밝히세요. 네. 레이온즈님 뭐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약간 그 필라델피아 치즈 그거 먹는 그 맛인데 조금 더 짭짤하고 맛있어요.
이런 롤도 있잖아요. 마리님, 왜 토미쿠님 모드로 해요? 마리님이 어제 오늘, 아,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맞아, 백큐브는 맛있는데 양이 적은데. 맛있는데 어떡해. 맛있으면 된 거지. 네, 이훈지님, 미쿠님, 마리님, 내가 계속 말 걸기 전에 알아서 말하시오. 난 크림치즈에 한번 더, 크림치즈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크림치즈 없으니까 벨큐브라도. 이제 연어 치즈쌈. 오, 블랙님, 그러면 계속해줘. 계속 터지게. 막 이래. 여고생님 아주 18살 같이 그런 이모티콘 쓰시면서 술 얘기만 하시네. 직역하면 목이 팡팡 빼과인이 뭐예요? 직역하면? 아, 톡톡인가? 백유. 백유부 비싼데 맛있잖아. 비싼 값을 하잖아요. 그건 맞아. 몇개 먹으면 바닥 보이는 거야. 그럼 맛있으면 가격은 상관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못 먹을 뿐이다. 필라델피아 치즈에다가 연어에다가 그런 롤이 있잖아. 그 이름 뭐지? 롤 이름? 아, 롤 이름 까먹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강추합니다. 추, 여고생님 왜 추? 수아롤? 캘리포니아 롤이거든? 흥! 럭키 모드. 레이온즈님 왠지 알아요? 블랙님 컴퓨터 고쳤거든요. PD 수아처럼 공식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에 수아처럼 치시면 나옵니다. 잭팟 777! 낙교가 한 4개 더 있어야겠구먼. 낙교 빠르세! 아차! 씨. 내가 하고도 너무 크게 해서 웃겨가지고 웃다가 지금 국물 다 튀었어. 아차가. 아차가. 피디수아처럼 님과 소통할 수 있는 팬 오픈톡방입니다. 여러분, 추천 질책 안 하신 분들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꼬박. 라쿄 밥세. 매너 채팅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로? 블랙님 진짜 내가 해서 지금 따라한 거 아니고 그거 적었었어요? 못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한다.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18살입니다. 마음은 겉은 30대. 크크크. 민방위 여고생 10개 감사해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18살이고 겉이 30대가 아니, 마음이 아니, 뭐래. 민방위 여고생님은 30살인데 겉에가 18살인 거 아니에요? 술 얘기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여고생일 수가 있냐고. 쿠키를 구웠는데 아직 안 줄었다고? 맛있게 구우셨나요? 갑자기 마리님이 춤을 추시네요. 매둥매둥. 여고생 술잘 먹더래. 누가 보면 진짜 저 여고생님이 술잘 드신다는 줄 알았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냄은 우리의 양어 초밥입니다. 초밥에 있는 것이 좀 작지만 그래도 건강은 아주 좋을 테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두 캔이 주량이래. 마린님, 아니라니까요. 저분 맥주, 아, 맥주래. 저분 맥주래. 저분 여기서 아니라니까요. 작은 먹고 힘쓰자. 아자, 아자. 좀 이따 이거 들어야 되니까. 온지님, 왜 점점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장어장어 하고 있어. 들리나요? 빡!
삐삐님 추천 감사합니다. 삐삐님.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18살 여고생이에요. 뷰. 민방위 10개 감사합니다. 뀨. 뀨? 18살. 18살님. 절대 아니야. 100% 아니야. 파수들, 야식 시간이야. 우리 다들 야식 먹고 배를 든든하게 하고 시청하도록 하자. 다들 들으셨죠? 여기 생강 있는데, 블랙레님이 나랑 요게 다르다. 나는 생강도 못 먹어. 와사비 생강 이런 거못 먹어요. 그게 나랑 다르다. 레이현진님, 학생 아니라니까. 에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14살 연상남이요? 너무 좋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아행님 잘 먹죠? 짭짭짭짭. 맛있습니다. 왜? 18살이면은 열 위에 약간 뭐야 위에 14살 연상이면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여고생님 나이가 확실하다면? 말해. 맞아요. 계란초밥은 사랑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먹을 것입니다. 범관우님 파타 추천 감사해요. 식사요정님. 정말 맨날 웃겨.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전 비싸 여고생입니다. 14살은 싫어요. 뷰.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근데 비싼 여고생이라고 한줄 알았어요. 비싸 여고생이라고.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계란초밥 마무리 거의 초밥 미식여제 수준 파파. 빼꼼 10개 감사해요.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 이제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왔어. 권관우님 평소엔 저 고급진 거안 먹었나요? 정우성이면 만날 집 많이 없어. 그러니까 14살 연상이 원미님 사이 검색.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그렇게 생각해보다가 좋아하면 만나지라고 했잖아. 레이온즈님 그러면 정답이 맞으니까 음식 대신에 맥주를 뺏거나 오세요. 일본의 계란말이만 꼬지처럼 꽂아서 먹고 있는데 나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쵸, 마레님 알겠죠? 여고생님이 어떻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나한테 쏘냐고. 절대 아니래구. 자, 남은 연어 두 개는 초장에 찍어 먹겠어요. 왜냐면 이제 좀 느끼할 때가 됐거든요. 아까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이 정도만. 어쩌지?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오른쪽 주머니가 텅 비었는데 왼쪽 보니 과자가 더 있었어요. 매콤님 감사합니다. 왼쪽에 있는 과자까지 나한테 주다니. 이제 배고파서 어쩌려고. 블랙라인님, 연어는 타르타르 소스도 맛있는데 그 콜스레디쉬가 크림으로 된거 있어요. 크림으로 안 세고 약간 크림으로 된 거. 그게 진짜 맛있어.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먹는 거예요. 오늘 쿠키 잔치구나. 이미 마시고 있지요, 진짜. 역시. 온진이, 그럼 나도 오늘 나의 사랑, 마지막 음식에 가기 전에 나의 사랑을 갖고 올게요.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그만 까까 잔치 대한 풍악을 올려라. 주모도 댄스다. 매콤님 감사해요. 조그맣게 잔치다.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돈 벌기 참 힘든데 맛난 거 자주 드세요. 뷰. 풍악을 울려라. 민방위 여고생님 감사해요. 돈 벌기 힘든데 받는 거 자주 먹을게요. 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가 트랩이 크기가 작아졌어요. 근데 난이 작은 트랩이 딱 좋아. 500ml 아니고 300ml. 이거는 탄산이 다 빠지고
시원함을 주기 전에 다 먹고 또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유무루. 네, 현진님 짱!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돈은 원래 벌면 사라지는 것. 하다못해 뱃속으로 넣자. 빼꼼님 감사해요. 그래요, 뱃속으로 넣읍시다. 근데 돈까지 뱃속으로 넣었단 말이야? 무서운데? 저몇 살이냐고요? 35살이에요. 그니까 초밥은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끄고 맥주 먹 아니 한 소주 한잔 먹고 자야겠대. 몇 살일까요? 38살이세요? 요리크님 추천 감사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잽싸게 아닌 척하고 연어를 먹어야겠다. 38살 너무했습니다. 이거 왜 38살 얘기하니까 얘네까지 저를 무시하잖아요. 아까는 딸려오지도 않더니. 죄송하지만 나이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왜지? 어떻게 알지?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모바일 게임에 안 지르면 방장님 밥상에 올라오는 찬이 좋아질 텐데.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아, 대박. 모바일 게임에 안 지르고 여기다 지르면 밥상에 올라오는 찬이 좋아진대. 빼꼼님이랑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곰님 큰일 났다.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금연을 하면 방장님 밥상에 찬두 개는 올릴 텐데. 금연은 10개 감사해요, 빼꼼님. 금연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안 하고, 그죠? 그런 거겠죠? 전 담배 안 피니까요. 지금 불량이랑 산미구리랑 뭐, 두개다 마실 거면 불낭 먼저. 산미구애를 마지막에 딱 가셔주고, 불낭은 처음에 깔아주는 걸로. 오늘 금방 먹죠? 초밥은 금방 먹네. 빼꼼 조그만히.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와 여고생님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는 20대니까요. 10개 감사해요. 여고생님은 18살이라고 하니까, 10대, 20대니까 바로 딱 같이 안본거 맞죠? 둘다 믿는 거 맞죠? 믿어야 되는 거 맞죠? 네개님, 틀렸어요. 저그 정도 나이 안 돼요. 제가 나이는 안 밝힐 거지만.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희 둘은 생초면입니다. 전비읍 영대니깐요, 뷰.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근데, 비읍 영대가 뭐야? 10대가, 어? 10대라고 할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쿠키 모드구나! 그럼 쿠키 모드를 받았을 때 기분 좋게 우리 마지막 남은 내게 남은 계란 빼꼼 초밥 밑줄님 쿠키 10개 줄게. 감사합니다. 제가 10대라면 지금까지의 쿠키로 샐러드빵 먹었습니다. 그니까 빼꼼 10개 감사해요. 봐봐, 절대 아니시라니까. 여고생님이 어? 샐러드빵 사먹을 돈으로 어? 10대 아니잖아요. 오타남이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 자, 마지막 계란. 두둔. 계란이 부러졌네. 아, 어떻게 망가졌어. 맛있게 먹을게요, 마지막인데.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20대라면 투뿔소고기 안창살을 먹었을 겁니다. 여고생님 감사합니다. 10대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20대라면 촛불소고기 안창살을 먹었을 거래. 촛불소고기 안창살 맛있겠다. 고마워요. 어렸을 땐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고 있어요.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양심을 증발시킵니다. 나이는 죄가 아니에요. 빼꼼 10개 감사해요. 근데 두 분의 대화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만 좋은 거야? 막 이래. 그러니까 블랙님, 우리 그거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횟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초밥집을 안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나 금요일날 불고기 먹을 거야. 불고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왔어.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연어 세 조각이라도 더 드시라고 우리가 잔치를 열렸어요. 감사해요. 연어 세 조각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의 쿠키로. 감사해요. 차요? 차 있어요. 담양불고기, 아니 그 말고요. 롯데마트에 파는 불고기인데, 거기 그냥 불고기만 파는데 오늘 시식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저번 닭갈비처럼 또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사서 그냥 당면이랑 그거, 버섯이랑 넣어서 먹으려고. 밥에다. 비밀이에요. 제 차는 안 좋으니까요. 빼꼼 밑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제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과자가 다 흘렀어요. 배고픈데. 불고기 말고 더 좋은 거 드세요. 불고기 맛없어요. 뀨. 백곰님, 영호생님, 10개씩 감사합니다. 네. 주머니에 과자가 다 흘려서 배가 고픈데 구멍이 났는데, 불고기 말고 더 좋은 게 뭔가요? 불고기 맛있는데? 더 좋은 거 아까 얘기했던 안상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불? 현대 기아? 그쪽 차예요? 그쪽 차.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럭키! 백호님이 과자 모아 모아 저에게 다 쓰셨네요. 샤워하고 돌아온 바닥 닦고 있을 거네. 민방위여 고생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소고기 타타키 드세요. 불고기보다 훨씬 맛납니다. 뀨. 소고기 타닥기. 감사합니다. 제가 모아모아 언젠가 소고기 타닥기를 먹어볼게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소고기 타닥기? 해 있는 거 사올 수 있나? 바로 먹어야 되지 않아? 소고기 타닥기 같은 거? 블랙나인님, 이리 봐봐. 속살, 아까부터 속살이었어. 자꾸, 저거 다시 이럴 거야. 블랙나인님이 아까 뭐 수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속살, 자꾸 속살이란 말 했어. 일부러. 분명히 일부러 하는 거야. 배터리 없어요? 백건이 나다 먹었으니까 빨리 씻고 빨리 와요. 바닥 안 되게 쉬어야겠다? 뭔 말이야 그게? 혓바닥으로 닦으면 되나? 뭔 말이야 또. 아마 블랙님 아마 나는 까까 갖고 올 거야. 쿠키 까까는 모아놓고 지금은 빵 까까 먹을 민방위여 거야. 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소고기를 싼다, 토치를 산다, 후라이팬에 국기 올린다, 토치로 지진다. 집에 토치가 없어요, 여고생님. 10개 감사해요. 조리과정 스포 오지네. 깎아 먹으려고요. 아니요, 내게는 K5 아니에요. 저차 되게 작은 차예요. 이미 사오자마자 조금씩 까먹었어. 이거 아세요? 요거 아세요? 요거는 치즈 맛, 요거는 콩고물 맛. 짭짜리한 치즈부터. 가지를 갔다 왔어요. 토치 1,000원밖에 안 해요? 토치가 왜 이렇게 싸? 어디 파는데 1,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그거밖에 안 해? 잔치예요. 안 보면 대잔치. 셰프신가? 잔치국수라도. 잔치국수는 또 어떻게 하라고. 유리님이랑 유리님 계시나? 유리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장점도 이것도 맛있는데 양이 작아. 왠지 알아요? 입에 한번 넣으면 쑥 하고 없어져요. 이게 세계 과자집에 팔아요? 이 인절미 과자가? 여고생님 요리를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 술이랑 요리를. 달달구리해서 좋지. 맞았어. 그리고 처음엔 부서지잖아. 부서지다 쫀득하잖아. 철물점에 토치가 있어요? 18살인데 뭐 그런 거다 알아? 이덕화님 추천 감사합니다. 유린양은 원래 없었다, 오바.
유린양 지금 안 들어와 있다, 오바. 일본산 홈런볼. 이게 일본산 홈런볼이에요? 근데 홈런볼에는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맛있다. 고소와. 깡통시장에 팔아요? 깡통시장이 어디야? 부산인가? 입에 살살 녹으면서 이빨을 다 껴. 잠깐만, 일카통이 와가지고. 마렌님이랑 레이온즈님 같이 놀아요. 왜 이렇게 그러시면, 부산, 깡통시장. 왜 유리님과 토미님을 자꾸 찾으세요?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초밥에. 실바견에. 인절미 과자에. 일본 특집? 왜 일본 특집이야, 갑자기? 하긴 그러네, 일본 과자에다가. 하지만, 된장국, 집합은, 시유.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마레님한테 속았어. 카톡도 오고 인사네요. 인사. 일카톡입니다. 저는 일카톡은 항상 읽습니다. 일은 해야죠. 그래야 이거 먹죠. 소고기 타닥기까지 잘못 먹어도 그래야 먹죠. 맞아요. 이거 된장국이 아니라 미소국인데 그냥 너무 맛이 많지만 이렇게 같이 먹어줄 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좀 짜긴 짜, 이 치즈 맛은. 일 열심히 해야죠. 맛은 일본 거지만 원래는 일본 게 아니니까 흥물이지. 그래, 오늘 일본 특집 하자. 우리 축구 일본이랑 붙나요? 맛있어. 근데 단점은 치아에 다 달라붙어. 어금니에 달라붙어. 기모노를 보고 싶다는 민박. 일본 특집이라고 내가 기모노 입고 나올 것 같다고? 난 연어 특집에서 핑크옷 입고 왔다. 흥. 저렇게 색깔까지 저렇게 얘기하다니. 치아한테 양보하라고요? 그럼 내 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치아한테 양보하라고요? 그런 속상한 소리들. 라인 뭐 먹지 마세요. 치한테 양보하세요. 민방이어 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달 추석 떡값입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10개 감사합니다. 그 10개로 제가 추석떡을 제가 맛있게 사 먹을게요. 벌써 추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희 추석을 벌써 챙겨주시는 거예요? 딴게 들어갔으면 단거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난 얘는 너무. 치즈는 많이 안사 먹는데 이거 단 거는 너무 많이 사 먹어. 참고로 치즈 맛보다 인절미 맛이 입에 더 많이 붙어. 민방위어 고생 이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추석 가실 때 톨비하세요, 뷰. 감사합니다. 50개. 추석 때 톨비하네요. 제 추석을 아주 책임져 주시는군요. 운전해야겠다, 갑자기. 서포트님 1위 탈환 오. 블랙님은 거의 항상 1위 아니야? 플레이언,
그때도 1위 아니셨어요? 온지님 그때 안 계셨나요? 그죠? 매일 1위. 그랬나? 이빨에 너무 껴요. 오늘은 여고생님이 1위 자리입니다. 왜냐면 제 추석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블랙 나인이에요? 1위 기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위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랑 놀아요. 둘다 너무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1위를? 둘다 오수하고 1위 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1위 할 거야, 막 이래. 내가 1위 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1위 안할 테니까 너희가 1위 가져가라. 이거로 싸우니까 뭔가 속상하군. 허허허. 아이러니하군. 허허허.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블랙님이 1위 가져가세요. 18살이라 1위는 부담되네요. 뷰. 10개 감사합니다. 18살이라 1위가 부담되세요? 진짜 신랑이 궁금하다, 진짜로. 소곤소곤 저거 다 빼버리고 싶어. 진짜 과로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어. 부셔버릴 테다. 막상 부서지니까 할 말이 없네. 18살입니다. 큐. 알았어. 그럼 진짜 18살이라 생각하고 술 얘기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18살 술을 먹으면 돼? 안 돼? 내윤진님 콧물 흘리면서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저래놓고 또 갑자기 좀 있다가 막 예쁘네, 뭐네 이러면서 또날 또, 어? 내 마음을 또 갖고 노시겠지. 맛있다.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술이랑 나이랑은 관계없지 말입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나이랑 술이 왜 관계없어요? 미성년자는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없다니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수아 예쁘. 이거 봐. 나한테는 수아 천사인데 슬슬 나오잖아. 정말 둘은 정말. 아니. 이참에 두분 연기하세요. 어? 배우 하세요, 배우. 아주. 맨날 놀렸다가 그랬다가 막 아주 배우 하세요, 아주 두 분. 깡트랩이나 해야지. 한 분은 자꾸 막, 어? 18살인데, 18살 아니면서 18살이라고 막. 민방위 여고생 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뀨, 18살 연기 힘드네, 후. 드디어 밝혔다. 빨리 나이를 밝히세요. 당신의 나이를 밝히란 말이야? 민방위부터 이상했단 말이야? 수아님, 내 매니저 할 거야? 진짜 할수 있어? 내가 아주 아주 까탈스럽게 할 거야. 온지님이 짠 내가 안 했어. 혼자 하지 마. 어디서 짠을 어디서 이렇게, 어? 얻어걸린 짠을 하고 있어? 나 지금 화가 나서 힘이 부쩍부쩍 오니까 내가 이거 들고서 내가 저거 옮길 거예요. 봄눈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주인격. 알려줌! 알려주삼! 알려주삼! 여고생님.
안녕.